어머님한테 물어봐야 돼. 해석이 있는가 봐. 나 지금 현재 이것은 이제 글씨 위주로 됐어. 천연 가죽이고 이것도 한번 보시고. 아니 그림 나온 거 있어요. 그게 참 좋잖아. 근데 이건 좀 어른거린 것 같다. 내는 거는 여기다 세팅하지. 응. 이거 다 선명해. 이거 다 선명한. 이거 이제 나 평생의 마지막 거다. 이거 내가 소중히 간직하고. 근데 그렇게 중요한 성경을 장로님이 이렇게 골라주신 걸로 선택하셨네요. 장로님을 믿으니까요. 뭐 모든 것이 은혜. 아, 뭐 이게 다 모든 것이 은혜요. 가지고 가시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용해 주세요. 사실 우리 뭐 놀이터이기도 하고 마음에 이렇게 그 휴식을 갖는 휴식 공간이기도 했던 곳이고, 사실 저는 그 전도사 때 정말 그 재정이 조금만 생겨도 꼭 이렇게 책을 샀던, 그런 책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언젠가 보겠지라고 하면서 책을 사서 책꽂이에다 꼽아놓고 뿌듯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들이 떠오릅니다. 십자가들도 이런 건 너무 이쁩니다. 이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또 뭐 아주 특별한 또 제품들이 또 눈에 들어오는데, 네. 이쁩니다. 온전한 사랑. 할렐루야. 아주 거룩한 컵. 입니다. 이런 그 다양한 제품들이 너무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신간들이랑 뭐 베스트셀러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사장님께 도움을 좀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께 좀 도움을 제가 좀 받겠습니다. 사장님. 예. 네. 사장님이시죠? 예. 아유, 네,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크리스 목사입니다. 저 네. 최재철 장로입니다. 네, 네, 네. 저희 서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어떤 종류를 좀 제가 추천해 드릴까요? 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설교집을 많이 보는 목회자는 아니고요. 네네. 네. 네. 본문 위주로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네, 네. 네. 또 어떤 그 인사이트가 많은 네. 어떤 그 깨달음이나 네. 좀 감동이 있는 네. 그런 책들을 좀 선호하는 잠깐 책입니다. 잠깐 이쪽으로 오실랍니까? 네, 네, 네. 예, 여기에 보시면 마음 다해 가나안 성도들. 예, 예, 예. 네. 주일 예배를 중식하십사하고 네. 이 책을 한번 소개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네. 그런 감동과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네.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성경으로 네. 돌아와서 네. 기본적으로 기본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게 목회자들이 네.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은 제가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네. 이렇게 책에 대해서 또 좋은 책을 또 소개시켜 주시고 하시니까 확실히 이제 고민한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 좀 저쪽으로 좀 옮겨서 네.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랜만에 정말 책 쇼핑도 하고 마음도 평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서점을 운영하셨나요? 제가 1995년 95년 네. 10월 23일이 날짜까지 기독교 서균탑 창립일입니다. 네. 횟수로 예, 30년이고 네. 만으로는 29년차. 만으로는 29년차. 네. 자, 근데 그 기독교 백화점 가게마다 성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사실 요 최근에 이제 그 서점이 많이 그 좀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성수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 서점에 성수기가 1년에 한 3차례 정도 됩니다. 3차례가 와요? 네. 네네. 3차례가 오는데, 네. 이제 부활절 때, 네. 부활절 특수가 있고, 또 이제 교회에서 새로운 교재를 쓰게 됩니다. 네. 7월 달부터 네네.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오호. 여름철 6월 달 한 번 또 특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네. 또 이제 연말 같은 경우는 특수기라고 그러죠. 연말 특수. 세 건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렇네요. 연말 시상, 그렇네요. 카린다 제자, 네네. 또 공과, 주문, 그렇게 해서 가장 12월 달이 1년 농사로 하면
가장 큰? 가장 큰. 어떻게 보면 1년을 또 먹여 살려주는? 한 거의 네. 한 3분의 2 정도가. 3분의 2 매출이? 네, 3분의 2 정도가 그때 연말로 몰리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분의 2 매출이 연말에. 네. 네. 자, 그러니까 이 복음서점, 네. 기독교 서점이라 하면은 사실 뭐 책만 파는 건 아닌데 네. 여러 가지 뭐 책도 파시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소품들도 있고 네. 네. 뭐 기념품, 뭐 선물 등 뭐 네. 다양합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자 상품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네. 기독교 서점의 효자 상품은 네. 성경 찬송입니다. 성경 찬송. 네, 네. 아, 뭐 아. 영원한 베스트셀러네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성경 찬송. 네, 네, 네. 아, 그 나이대 네. 서점을 찾아온 네. 나이대가 어떨지가 궁금해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네네. 거의 다 보급돼 있잖아요. 네네. 요즘 책 들고 계신 분들 계시던가요? 또 신문 보신 분들 계시던가요? 아, 충격이죠. 다 스마트폰으로 네네네네. 뭐 쇼츠 네네. 영상 짧은 거 이런 네네. 거 보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는 피해가 네네. 책을 보기 싫어하는 거군요. 네네. 사실은 책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네네. 예,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네네. 술 한잔 하시거나 그러면 둘로 산으로 가버립니다. 네. 그러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어려울 때, 네네. 힘들 때는 책 속에서 아, 답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렇지. 오히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네. 책을 좀 많이 읽고 네네. 그 속에서 네. 문제를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신앙 서적은 은혜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내가 힘들 때에 신앙 서적을 통해서 답을 얻거든요. 그 속에서 길을 헤맬 때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 책이 주는 유익함이 얼마나 큰지를 네. 알아야 될 텐데 네. 우리 사장님께서 네. 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좀 겪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종전했던 사업의 실패로 의해서 네.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네. 우리 일곱 식구가 살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네. 문서 선교 사역을 한번 해봐라. 네.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예, 저희한테 네. 이걸 서점을 추천하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묘하게 네. 성령님께서 네. 인도를 하시는 게 이 서점 쪽으로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군요.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네. 시작했습니다. 네, 네. 예, 10월 23일이 1995년도 네. 기독교 서적을 시작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마다 제가 안내장 돌리면서 네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우편물도 네. 그 우편물 값이라도 아끼려고 네.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광주권에 제가 서점 안내장을 돌리고 그냥 발로 뛰신 거예요. 예, 공과 주문서도 띄우고 아, 교회도 막 찾아다니면서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는 네. 한 10여평 된 곳에서 시작을 했고 네. 제가 이제 기독교 서점을 하면서 네. 4차례 이사를 했습니다만은 네. 점점점 하나님께서는 확장을 시켜주셨습니다. 확장을 시켜서 이곳까지 그리고 오신 건가요? 이제 네. 지금부터 네. 6년 전에 네. 이제 나무 건물이 아닌 내 건물 이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딱 6년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사장님 건물주. 네, 그렇습니다. 건물주입니다. 정말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90년대 초에 사업 실패 때에 빚쟁이로부터 정말 말할 수 없이 시달렸습니다. 그때 제가 신앙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저는 없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늘 감사할 뿐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80년대 초부터 제가 저희 교회 새벽재단을 쌓았거든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새벽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제 영이 죽으니까.
또 기도를 통해서 하루의 삶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받은 에너지를 갖고 하루 생활하고 또 잠자리 듭니다. 저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 만난 것이 최고입니다. 또 은혜입니다. 우리 사장님, 그렇게 어려운 시절들이 네. 있었어요. 네. 네. 정말 네. 기도로 네. 믿음으로 네. 이겨낸 네. 또 시절이기도 하지만 네. 네. 그래도 네. 일을 하면서 네. 뭔가 보람된 일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겨낸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와 어떤 보람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은 네네. 저희 찾아오신 손님들로 하여금 그분들의 딱 맞는 네. 맞춤형 도서를 추천했을 때 추천을, 네.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네. 장로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이 네. 단골 고객이 될 때 단골이 되죠. 가장 크더라. 제가 이제 건설을 할 때 정말 쉽게 건설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매하러 오셨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러면 그 대화 속에서 영적 상태를 제가 내 나름대로 진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책이 무엇일까, 저분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건설해 드리면, 즉 추천해 드리면 그분들이 또 대만족 하실 때 제가 또 보람도 느낍니다. 책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책을 제가 좋은 성경책을 추천해 줬을 때에 또 고객들이 이제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지난번에 내가 사갔던 성경 다시 한번 좀 골라줘. 그러면은 내 또 누구를 사주겠다고, 내 가족들에게 주겠다고 할 때 또 보람도 느낍니다. 전혀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그런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가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제 환경 속에서 그분이 이제 좀 신앙용어로 말하면 은혜를 받고 우리 사장님께서 믿으신 예수 나도 믿겠다고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뿌듯하죠. 이 사업장을 통해서 그 수익금의 일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제가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네. 제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구제와 네. 선교. 구제와 선교. 선교는 네. 제가 직접 가서 현장에서 복음을 못 전하지만 네. 또 선교비를 보내서 다른 분들이 제3의 인물들이 하시게 네.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네. 일에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CTS라는 이제 기독교 방송국도 네. 지금 뭐 엄청나게 영상을 통해서 네, 네, 뭐 전국 방방곡곡 네. 아니면 이제 전 세계 네. 전파가 다 가잖아요. 네, 네, 네. 우리 그 사모님께서도 네. CTS 애청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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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내가 네. 저보다 우리 CTS의 애청자입니다. 네. 네. 저보다 먼저 방송 선교 헌금을 먼저 했어요. 아, 방송을 보시다가 감동받으시고 예, 감동받아가지고 네. 은혜받아가지고 네. 네. 우리 기독교 영어를 은혜받아서 네. 네. 방송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이제 아내가 네. 또 즐겨이 즐겁게 예, 깊은 마음으로 네. 네. 방송 선교하는 걸 보고 네. 네. 저 역시도 언젠가 또 우리 아내 닮아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됐는데 저에게 네. 이렇게 또 이제 CTS에서 네. 동역하게 현판이 네, 현판을 붙이고 나서 아, 네, 네. 더 뿌듯한 보람을 네. 느끼면서 네, 네. 또 이제 저기 이제 들어오시면서 보면 네, 네. 붙어 있잖아요. 네, 네. 저희 현판이 딱 붙어 있을 네, 네. 때 네. 제가 뿌듯합니다. 뿌듯하시죠? 제가 네. 미력 하나마 네. 조그마한 하나마 네, 네, 네. 우리 CTS의 방송 선교에 네, 네. 일주하고 있구나. 아우, 바람을 느낍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앞으로 어떤 사업체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지금까지 네. 변함없이
기도해온 것처럼 네. 지금도 네. 구제 또 선교 또 고아를 돕고 네. 과부를 돕고 나그네를 네. 돕는 일에 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변함없이 네. 네, 이 길을 네. 가겠다 네. 라는 결단과 비전의 말씀이고 또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신가요? 기도 제목요? 네. 예, 날마다 제가 하나님의 기쁨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날마다 네. 하나님의 기쁨되는 네. 삶. 네, 사장님 아까 네. 제가 이제 그 쇼핑을 이렇게 하면서 네. 제가 이제 책을 한 권을 네. 이렇게 조금 네. 그 뽑아봤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왜 가지고 왔냐면 네. 우리 사장님께 네.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아,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네. 이 책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네. 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 이게 왜 다를까? 원래의 예수. 네. 그 예수가 우리 모든 인생과 모든 상황 속에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원래의 예수를 회복하는 거. 네. 그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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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그럼 예수는 누구인가? 그 중심을 잡아주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사장님의 남은 여생 모든 상황 속에서 네. 결국은 네. 중심을 네. 잡아주는 분은 네. 예수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네. 가지고 왔습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책 네. 잘 읽겠습니다. 네. 네. 그 dupli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duplication, 복제죠, 복제. 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 복제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중심이 다시 이제 우리 원조 예수 그리스도께 네. 복제된 신앙이 돼서 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네. 우리 개인의 신앙들도 네. 정말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닮은 네. 예수님을 복제된 네.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네. 이 서점을 통해서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복제되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네. 그 중심, 그 사상이 네. 잘 흘러가는 네. 그런 서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아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일터를 통해서 귀한 선한 영향력을 또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있는 우리 사장님은 선교사! 사장님은 선교사.